안녕하세요. 베리다잉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당암 생활 TV님께서 다육이를 선물로 보내주셨답니다. 보내주신 다육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딩동딩동 택배 왔답니다. 한다감님께서 예쁜 아이를 보내주셨답니다. 온둘라타. 온둘라타를 한다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온둘라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단 택배에 열었답니다. 안에 어떤 아이가 들었는지 우리 한번 함께 봐요. 온둘라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냈답니다. 온둘라타를 심을 수 있는 어머야 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세상에도 이렇게 털로 털 마우라 마우라서 마우라를 쓰고 분이 도착했답니다. 어머야 분도 예쁘다. 이런 분이 왔네. 아이고 세상에도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온둘라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실망하실 때 예쁘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씨도 이렇게 예뻐서 제게 이렇게 예쁜 선물을 보내주셨답니다. 우리 온둘라타가 저는 어떻게 생긴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온둘라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이렇게 보내셨네. 저도 금요일날 12시까지 이벤트가 끝나면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이렇게 해서 보내야겠죠? 속에 상하지 말라고 공기주머니를 만들었네. 어머 세상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기주머니를 만들어서 공기주머니 안에, 오 이거 참 아이디어네. 오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몰랐다. 참 역시 오래 하신 분들은 달라요. 엄마야, 얘가 온둘라타래요. 우리 유치님들 온둘라타 아세요? 오, 예쁘다. 세상에. 너무 이쁘게 잘 키웠네. 이렇게 예쁘게 키운 아이를 저에게 주셨답니다. 이렇게 심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하나를 보내주셨거든요. 한다감님께서 새썰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새썰금 이름도 잘 안, 말이 잘 안 되노. 새썰금하고 온둘라타
이렇게 두 아이를 한 다감님한테 선물을 받았답니다. 너무나 좋은 날, 기쁜 날이랍니다. 뿌리도 이렇게 튼실해요. 뿌리도 튼실하고 목대 한번 보셔요. 목대도 너무 예쁘죠? 목대도 이렇게 예쁘고 너무나 예쁜 아이를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다감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도 너무 예쁘다. 야, 정말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심어서 오겠습니다. 온돌라타를 이제 이렇게 심어 왔답니다. 온돌라타. 예쁘죠? 요렇게. 온돌라타와 새설금. 한다감님께서 보내주신 아이 분갈이를 했답니다. 분까지, 이렇게 예쁜 분까지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와, 예쁘다. 잘 키우겠습니다. 한다감님 감사합니다. 저도 내일 나눔 이벤트 하고 나면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면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예쁘게 잘 키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랑 그제랑 며칠 비가 계속 와가지고 베란다 아이들 어떻게 될까봐 어제 저녁에는 선풍기를 틀었답니다. 지금도 선풍기를 돌리고 있어요. 혹시 아이들이 물음병이 올까 걱정되어서요. 새설금과 온둘라타 감사합니다.